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선배급은 들어가야 충분히. 여기 어디 너무 재밌다. 여름에 왔었어. 수여자. 왔었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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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발이. 아빠. 같이 아주. 수여자 가자. 아빠 이거 얼른 해놓고 같이 가자. 너도 맞아. 나도 맞아. 골무형. 야 이거 남일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쪼겐TV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못생김이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오늘 영월 나왔는데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영월을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다 오는 것 같아요. 계절별로도 한 번씩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즐길 거리가 많다 보니까 자주 찾게 되는데요. 이번에 겨울 끝자락에서 다시 영월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계곡물이 많이 불어났네요. 여기는 저희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여름휴가 와갖고 폴딩트레일러로 다녀왔던 곳인데 계곡물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어우 무섭네, 무서워. 여보세요. 와,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네. 지금 이곳은 영월 키즈 캠핑장이거든요. 이제 옛날 이름은 영월 힐링 캠프. 지금은 아주 키즈 캠핑장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겨울 끝자락에 온 이유가 사계절 온수 수영장 때문에 왔습니다. 여기 온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365일 매일 운영을 합니다. 저렇게 지금 저기가 온수 수영장이고 우리 소소점에 놀러 갔거든요. 캠핑 장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오토캠핑으로 오셔도 온수 수영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캠핑을 다니지 않는 분들도 저기 위에 보시면 펜션형 방갈로가 있거든요. 캠핑을 다니지 않는 분들도 방갈로 오시면 온수 수영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놀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닝 사이드월로 아주 간단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짠. 그리고 실내도 잠깐 보여드리면 정말 간단하죠. 테이블하고 체어, 폴딩 박스 딱 요렇게가 끝입니다. 간단 모드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아직 양산품은 아니고 이제 샘플 제품이거든요. 제 거는 이제 높이가 낮은 거라서 낮은 게 있고요. 여기가 더 높은 제품은 저 위로 천이 이렇게 덧대져서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사이즈별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사각형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측면까지 이렇게 막을 수 있게 햇빛이라든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게 덧대서 나온다고 합니다. 샘플 제품이어가지고 최종품은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색깔별로 나오면은 혹시 양산품이 나오면 아이보리랑 깔맞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한번 써보고 불편한 점 낱낱이 말씀드려서 혹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오늘 테스트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온수 수영장이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고 1시간 쉬는 타임이 있고 1시부터 4시까지거든요. 얼른 가서 온수 수영장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봉님도 못생김 추가. 이러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꼭 사야 되는 거예요. 야, 어떡하면 좋냐? 물이 미지근한 게 아니고 따뜻해. 따뜻해. 아. 아야. 왜? 계단 있어? 어. 아, 와보. 우와! 소희야, 너도 못생긴 추가됐는데? 엄마 오라고 했잖아, 너. 우리 친구 잠어. 우와!
괜찮아. 저희 지금 온수수영장에서 놀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람이 다 빠져가지고 저희만 남았습니다. 한 20분 남았어요. 동계에는 4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20분 남은 시간 동안 지금 마지막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말에 오시면 찜질방도 있거든요. 겨울철에 오시면 진짜 좋겠죠. 주말에는 찜질방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온수수영장 옆으로 물 씻고 나갈 수 있게 샤워 시설도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엄청 넓죠. 물이 미지근한 게 아니고 따뜻해. 오토캠핑이나 방갈로 이용하시면 365일 언제든 이 온수캠핑장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여름철에는 여기 옆에 보이시나요? 추워서 잠깐 나가서 보여드릴게. 여기 옆으로는 야외 수영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철에는 야외 수영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방망이도 있고요. 자, 아이들의 천국이네요. 이렇게 놀거리가 많다 보니까 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1박이든 2박이든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족여행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월 키즈캠프. 진짜 맛있었어. 맞아. 여기는 이제 해가 저물고 또 비가 오락가락 계속 하네요. 비가 내리고. 아, 딱 진짜 다 됐어요. 힘내준다. 근데 진짜 살이 희래. 진짜. 야, 역시 너네 아빠였어. 응? 우리 여보야 먼저 먹어봐, 이 옷장. 우리 공주 얼른 오세요. 공주 신발 신겨주세요. 시래기 있잖아, 조심해. 뜨겁지? 아니, 한 번 넣으면 못 끊어. 조심해. 나 아빠 아까 죽을 뻔했어. 수야, 오늘 수영장 어땠어? 최고였어? 내일 아침에 또 갈 거야? 수영장 아빠가 데려왔는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한 명만 골라봐. 언니가 좋지? 너는 살이 나야 충실해. 계곡물 엄청 불었더라. 비와가지고. 근데 계곡 소리가 여기까지 나. 왜 이렇게 비가 와? 우린 비를 몰고 다녀, 캠핑 다녀. 와, 뜨거. 뜨거웠잖아. 어우, 국물. 라면 익히고 나서 끄자. 감자 비기던데? 거 보세요. 와. 감자 비기더라, 소희야. 살이 그냥 이만큼씩 뚝뚝 떨어져. 좀 꺼도 돼요. 이거 열로 익히면 돼. 여기는 주말에 와야 돼. 주말에 오면 찜질방도 있고 엄청 많아. 맞아. 예전에 우리 왔을 때 막 와갖고 캠핑이 막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기면 막 맥주 안 쿠폰 주고 막 그랬는데. 국물이 뜨끈해서 좋다. 1박은 아쉽다. 맞아. 짜이야쇼. 잘 먹었네. 잘 먹어. 잘 먹었잖아, 짜이야도. 육아 캠핑의 리얼한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연에 엄마 이렇게 보고 짜야셔요. 우리 소희가 떼줘 그럼. 소희야, 아빠한테 와. 어? 김소희, 아빠한테 와. 왜? 아빠가 안아줄게.
왜? 엄마 밥 먹게. 왜 안 먹어? 해결을 안 해, 그치? 난 엄마 빨아먹을 수가 없어. 채소도 먹어야 튼튼해져. 커. 엄마 다 커져. 아, 그래. 이게 채소인지는 알아? 응. 똑똑 박사네? 저희 저녁 맛있게 먹고요. 정리까지 싹 마쳤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설거지 다 했고요. 테이블도 접어서 넣어놨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어닝도 켜놔도 벌레가 없는데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 이제 벌레와의 전쟁이 시작되겠네요. 그치? 벌레. 여기 이제 어닝도 키면 이제 벌레 탁 날라붙겠지. 아기가 울잖아. 엄마 아기가 울어줘. 빨리 돌봐줘. 알았다. 울지마 우리 애기. 대봉이 다 이쁘다. 하나만 줘요.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이거 아마 카라반 쓰신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어닝레일에 고정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 카라반 본체에는 아마 두 가지 다 맞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꽂은 다음에 돌려서 고정하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저희가 어닝 타프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하면 바람이 불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저희 영상 보시면은 스트링 걸어가지고 팩 박았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것만 갖다가 해놓으면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됩니다. 여기가 링이 있으니까 S고리나 이런 거 비너 같은 거 걸어갖고 용품 같은 것도 걸어놓을 수가 있고요. 이거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카라반 본체에 끼워본 거고요. 아, 우리 어닝 있잖아. 얘는 원래 어닝 사이즈야. 어, 이거 조그만 거. 응. 조그만 거 어닝으로 한번 빼서 껴보자. 어, 이렇게 넣어서 나는 요 정도 위치가 좋다 하시면은 돌려서 고정을 해 놓으시면 여기서 이게 더 이상 밀고 가질 못합니다. 이렇게 고정이 돼 가지고. 오, 참 신기한 거 별게 다 나온다. 이거 괜찮은데 이거? 어, 편리해. 응. 팩질을 일단 두 번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겨울 끝자락이 할 보일러. 보일러? 보일러? 컷. 이제 겨울 끝자락이야. 이거 난로도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캠핑 일정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오뎅을 끓여서 이 위에 오뎅 올려놓고 오뎅 먹어도 맛있겠다. 오뎅? 어. 짭짤해. 안 돼도 어때? 야, 이거 진짜 맥주 안주다. 왜 내 걸 먹어? 한 입만. 소희야 왜? 어, 알았어. 문 열어놔. 아, 미안. 무서워. 커튼 좀 쳐. 쟤는 진짜 언제 커? 멀었어? 멀었어? 안 컸으면 좋겠다. 그래, 요게 좋겠다. 맛있는데? 아, 괜히 먹었다. 양치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양치 했잖아. 다 먹었잖아. 쭉쭉 빨다 먹을 거에 미쳤어. 특히 내 거에. 아, 저기도 맞지. 그래도 이거 안 끌려서 지금 괜찮은 거야. 맞지. 아무 고마워. 엄마도 엄청 추웠을 거야. 근데 내가 엄마 밑줄에 아빠가 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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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먹을 거야. 소희도 이거 나무에 자기 안 먹는다고 다 먹으라는지. 아, 시원하다. 와, 진짜 먹으니까 맛있지. 궁합 최고인데? 여기
쟤 지금 나왔다가 무서워서 들어간 거 알아? 왜? 이렇게 나왔다가 저기를 보고 무서워 지금. 쟤가 어두워서? 어. 확실히 영월의 아침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 안에도 계곡이 있다 보니까 엄청 상쾌하네요. 확실히 수도권에서 자고 일어나서 나왔을 때랑 느낌이 정말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여름에 여기만한 더 좋은 피서지가 있을까요? 무릉도원에 있는 버풍계곡이에요. 아래 돌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바람이 좀 부네요. 조금 쌀쌀합니다. 여기 계곡존 앞으로는 전체 탑부존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저희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 그냥 다 파쇄석만 있었는데 오랜만에 왔더니 다 탑부존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캠핑장 안에 있는 소나무 보세요. 그리고 옆쪽으로 펜션형 방갈로. 캠핑 장비가 없으셔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셔서 영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이트 360. 어제 하루 잘 사용을 해 봤고요. 양산품 나오면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제 비가 와가지고 한쪽을 좀 내려놨더니 쏠렸네요. 이럴 때 어제 저녁에 해봤던 어닌 스토퍼 껴놓으면 저렇게 밀려나오지 않겠죠? 살짝 밀려나왔는데 저기다가 어닌 스토퍼 껴놓을 거. 밤새 비가 와가지고 다 젖어 있어요, 지금.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잤습니다. 안에다가 채워 다 넣어놨어요. 젖을까봐.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애들 안에서 간단하게 우유랑 간식 먹고 있어요. 저도 커피 한잔 해야겠네. 그때도 저기다 됐는데 저기 앞쪽에다 됐었는데 들어갈까 모르겠네. 우리 여기다 됐었어. 영화 타시나요? 네. 아, 차가 저기서 나오는데 어디서 너무 큰지 알아요. 일로 들어갈게요. 맛있겠다. 짜증 나왔다. 먹고 왔습니다. 네. 햄버거? 네. 감사합니다. 그때 왜 햄버거야? 맛있다. 맛있다. 저는 짜장면을 먹을 때 면치기도 안 해. 소이 어때? 맛있어? 응. 엄마
엄청. 완전 해장하는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캠핑장 퇴실했고요. 바로 앞에 있는 산골짜장에서 짜장면이랑 탕수육, 짬뽕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에 영월 쪽으로 여행을 와서 따뜻한 온수 수영도 즐기고 캠핑도 즐기고 이번 여행도 아주 알차게 보내고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